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어항 강철한 TV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좀그 숨겨진 비화, 여러분께 좀그 흥미스러운 이런 얘기를 좀 하나 할까 합니다. 사실 그 김정은이 이 사람이 그 조승의 문턱까지 갔었다 이런 말을 이제 들으시면 여러분께서도 정말 이게 사실인지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희가 장시간 김정은의 동향 또 북한 내부의 동향을 추적하고 또 최근에 북한의 고위층 관료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에 밝혀낸 사실을 하나 여러분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2014년도 9월 초를 시작해서 김정은이 약한 40일 동안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사망설, 구태타설, 무슨 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때 이제 9월 25일 날에 최고인민회의 2차 전원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김정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에 대한 신병 이상설, 건강 이상설이 이제 중폭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그리고 이제 최대 분수령이 그 다음 달인 10월 10일 소위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이 창건 기념일에 김정은이 나오지 않자 그야말로 이제 그 김정은에 대한 그 신병이상설은 아주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형국이 됐죠. 자, 그런데 10월 14일 날에 이제 김정은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김정은이 지팡이를 들고 다리를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정은을 찾아간 것이 그 평양시 운정구역에 있는 그 소위 그 미래과학자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이제 쭉 돌아보면서 김정은이 진짜 뭐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이제 뭐 주관하고 있고 또 인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 40일 동안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가 이제 추적해본 결과, 그때 김정은이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2014년도 이제 8월 말경에 김정은이 그 일군단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이제 고성 원산 지구죠. 그 일군단 지역을 시찰하면서 거기서 이제 방사포 부대 그 훈련을 이제 지휘합니다. 이제 방사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포입니다. 이 방사포를 그 운영을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반이 아주 탄탄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 방사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방사포가 흔들리거나 삐끗하게 되면 다연장 로켓이기 때문에 이게 발사 과정에서 뭔가 이제 그 불균형이 일어나서 포가 폭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사포라는 것은 그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잔뜩 배치했지만 일회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쏘고 그 다음에 반격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소멸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일회용 무기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뭐 군사 전문가들은 다 아는 상식이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 자기가 무슨 뭐그 포병 전문가, 대포 전문가로 둔갑을 하면서 포에 관해서는 김정은이가 뭐 최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식한 김정은이 그 방사포 훈련을 지도하면서 그 방사포를 막 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적들이 반격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군 간부들이 이런 김정은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는 그때는 막 때려 죽일 때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해요.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 적의 반격에 대비해서 방사포를 빠르게 이동해서 어떤 그 설치해서 쏠수 있는 그걸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방사포를 쏠수 있는 여러 개 지점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동하면서 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지정하는 지점에서 빨리 이동해서 쏴봐라. 이 군 간부들이 그냥 김정은의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따라 옮겨서 방사포 쏘고 바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집안이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연장 로켓, 이 방사포를 쏘다 보니까 쏘는 과정에서 포가 흔들리게 되고 포가 넘어지면서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 옆에 그 방사포 탄이 이제 장전되어 있었고, 이 포탄이 폭발하면서 방사포 탄에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그러면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 그때 이제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던 그 974 부대라고 있습니다. 소위 그 이제 인간 병기, 이 경호 부대죠. 이 974 부대의 전투원들이 김정은을 밀치면서 그 위에 인간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김정은을 살리려고. 그때 넘어지면서 돌에 다리를 부딪혀가지고 김정은의 다리가 상했습니다. 무릎이 상했죠. 그리고 그 위에 그 인간 병기들이 김정은을 덮었는데 겉에 덮였던 11명의 974 부대 그 경호부대 전투원들이 즉사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잘못했으면 김정은은 진짜 죽었죠. 그래서 김정은이 살아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죽은 974 부대 전천들을 위로하고 또 병원에 치료받는 군인들을 이제 방문하는 그런 뉴스가 이제 북한 뉴스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북한의 일반 군인들이 평양 병원에 뭐 입원해 있다는 그 찾는 거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그 대형 사고 이후에 김정은 본인 때문에 그 포탄 사고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병원에 김정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이 그 사고 이후에 방사포 훈련을 할 때 보게 되면 가까이 안 갑니다. 항상 멀리서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김정은이 뭐 아직 경험도 없고 나이도 젊다 보니까 가까이서 그걸 막 그냥 이제 막 그 어지럽하게 이제 그렇게 지휘를 하다가 큰 별 당할 뻔했죠. 그때 김정은이 사망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편하게 북한을 주저앉히고 자유통일로 갈 수 있을 텐데 참 그 아쉬운 뭐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김정은이가 목숨을 건졌지만 또 다른 많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제 김정은의 운명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 건강도 사실은 뭐 문제가 많죠. 그리고 그 본인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아직도 막 설치고 다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뭐 김정은이 이제 많이 뭐 좀 두려움도 가졌을 테고 이제 많이 이제 자제를 할 겁니다. 하지만 독재자의 운명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재자는 반드시 언젠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형 사고를 면해서 김정은이 목숨을 건졌지만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서 김정은이 하루빨리 지옥으로 가기를 저는 이제 학수고대합니다. 자, 우리 강철한 TV 꼭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